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강한성이요. 1529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냥 난공철벽의 이 가톨릭 이 부르심을 받고 가면서 적은 작시입니다. 내 주는 강한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날마다 개혁합시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 계신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의 천주교지요 비성경적 내용을 반박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고 하면 개혁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개혁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새롭게 뜯어 고친다. 그게 개혁이지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개혁은 한마디로 뭘 뜯어서 어디로 고친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사람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뭐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올바른 궤도로 돌이키는 것을 개혁이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대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성경 중심의 헌신생활, 성경 중심의 선교, 성경 중심의 전도, 성경 중심의 설교. 아멘. 성경 중심의 교회. 교회가 성경 중심의 성경. 그래서 저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37년간 강의 설교만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교단 이름이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자. 그게 교본문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아직 또 안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책들이 37년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 설교를 성경을 풀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누구 교단 이름, 뭐 단체 이름이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쭉 강의 설교를 다 펼쳐놨기 때문에 책이 저 서점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원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말 들었으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다니며 배운 게 딱 강의 설교밖에 없어요. 신학교는 뭐 그 신학교는 교리는 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칼빈주의니까 교사를 한 15년 했기 때문에 공간을 보면 참 그 신학이 교리 조직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훈련 받았고 그 신학교 가는 건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남서울교회 홍종길 목사님 당시에 계시는 거기에 프리셉트라는 강의 설교만 전문으로 훈련한 데 가서 제가 그것만 3년 동안 집중으로 훈련 받았어요. 성경만 공부한 것이 3년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쫙 전부 다 마틴 루터 존스 전부 강의 설교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원교회 여러분 강단에 자부심 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저서를 설교집을 다 선물하세요. 누구에게나 그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문제 있는가 지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강단을 믿고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성공하지.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 말 듣고 이런 말 저런 말 주워들어가지고 언제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맞춘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번 더 전도운동을 통해서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 최우선순위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문제 사건이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빠지지 마라. 한 알 편 예배하는 그 예배를 최우선순위를 삼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영적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 제대로만 드리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 다 치유되게 돼 있다. 자, 인간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육, 이 근육의 기억력은 72시간이라고 합니다.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죠. 아무리 운동을 잘 해도, 그런 선수를 할지라도, 3일간 안 하면, 그 전에 하던 그야말로 좋았던 폼, 그 감각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쉬지 않고, 최소 8시간 이상, 그렇게 똑같은 연습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한번 드리고 폼 잡고 앉았다가 나가면 끝입니까? 뭘 기억합니까? 지난주 설교 뭘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설교 여러분 다 잊어버렸잖아요. 말씀을요 일주일 내내 반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터닝포인트 할 때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에서 진짜 제자의 삶으로 바뀔 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거의 24시간 말씀 듣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뭐 사업하면서 다 하는데 내 잠재 속에는 계속해서 그래야 내가 변화되더라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가인 뿌리 체질화되고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전부 강단 메시지로 하나도 모르게 나오고 대화하는데 다른 말은 안 하지고 내 속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계속 포럼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가 보니까 그게 체질화되고 그게 사상화되고 그게 습관화되고 그렇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요. 복음의 영향이 예배 회복,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은혜라는 표현은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체 중에 하나가 뭐요? 솔라 그라티아였어요.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은혜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넣으면 안 돼.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신앙 고백을 한다든가 간증을 한다든가 무엇을 말을 할 때요, 언제나 붙여야 될 것이 뭐냐?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나를 주장할 게 없지요. 뭐 내가 주장합니까? 내 생각을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주제에. 아멘.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에요. 특별 보호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 해도 여러분 영적 VIP예요.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권세를 여러분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완전 보장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아멘. 다 가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럼 끝난 거라니까요. 뭐를 그렇게 뭐 갈급해하고 뭘 더 가지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갈증하고. 그건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건 다 가진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요, 다 가져도 늘 갈급해요. 불신자들은요, 막 100억, 1000억을 가져도 늘 갈급해요. 뭔가 좀 더 부족해. 더 가져야 돼. 너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 가진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 가진 거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 보장된 축복, 무엇 보장했다는 얘기냐? 죽음 문제 해결했어요. 아?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요. 맞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자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확정해놨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극과 극이죠. 극과 극.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지구촌에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선택했는데 몰라요.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엄청난 이 선택을 이 축복을 모르고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막 대들고 모세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막 대들고 불평 원망 일삼하세요. 결과 노예 포로 속국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오게 만든 그 나라 이스라엘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다 선지자 죽여버리고 그 이스라엘 지금도 2000년 동안 지금도 피튀기로 싸우고 죽느냐 사느냐 16세만 되면 남녀 공이 군대 가야 돼. 커피 한잔 마시다 총 차고 있어요. 총 언제
무슬림이 언제 폭탄 틀지 모르니까 언제나 총을 들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도 그게 사는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로켓이 날아가고 들어가고 죽이니 살리니 누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역과 학업 현장까지 우리 렘넌트들까지 흘러넘쳤어. 영육 간의 삶의 틀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장막태가 넓혀지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대언자 그리스도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런데 독특한 것이요,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바로 이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요한이 바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 인간이란 거는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인간은요, 죄를, 범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 저 인간 저거 죽이고 싶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아니, 좀 사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꼴보기 싫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육신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범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거기서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지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정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딱 걸려있어요. 목에 딱 걸려있어요. 그 정죄의식 때문에 그 처녀 때 실수함을 해서 잘못된 것 때문에 탁 걸려있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딱 걸려있어. 그 정죄의식이 딱 걸려있어. 그 정죄의식이 딱 걸려있으니까 뭐 무슨 말을 들어도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네. 정죄의식. 나는 죄가 많아서. 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 정죄. 이 사단 주특기가 바로요. 뭐 하는 거냐? 정죄합니다. 정죄. 지는 시큰 죄 지어놓고 누가 죄 지은 게 들키면 꼴을 못 봐. 지는 안 지은, 죄 안 지은 것처럼 막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평가해요. 지는 오만 때문에 이제 다 지어놓고 아무도 모르는 것,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비방. 사람을 이렇게 딱 비방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보면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죄하지요. 누가요? 사단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가지고 크, 정죄합니다. 자신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가 싸우는 거 본 적이 없고 따뜻한 사랑 받고 자란 자녀들은 싸울 줄 모릅니다.
그 본 적이 없는데 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지고 난 비방한다든가 뭐 멱살 잡고 싸우는 본 적이 없어. 싸움이 뭔지 몰라. 그런 권사님 간증하더라고. 그 내가 싸운 적 없냐 그러니까 한 번도 없대. 부모님 싸운 거 본 한 번도 없어서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우냐 한 번도 안 싸웠대. 같은 당시 장로 부부였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와 나는 맨날 싸우는데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모습이 틀려요. 편안해요.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생지옥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비방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이 영혼계 없어지면 좋겠어. 이 영교회가 막 갈라지고 찢어져가 서로 싸우고 이래갖고 막 교회가 찢어져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분산돼 없어지면 좋고 손이 여기 막기가 원하는 게 이놈의 영교회는 왜 그렇게 성경대로 왜 그렇게 주님 지상 명령만 지키는지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무슨 이삼천하고 저쪽 뭐 세우고 뭐 성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왜 그렇게 떠들어 좀 가만히 있지 다른 교회들처럼. 배가 아파 죽을 지예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눈에 보여요. 사단이 사람입니까? 영적 존재로 불충한 삶 속에 들어왔어. 우리는 이런 정죄의식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예원가족들은 은혜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한 짓이라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 안의 삶은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안에 살아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대언자, 대언자는 글자 그대로 대신 말해주는 분이에요. 내 대신 말해주는 분을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은 이 대언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란 말은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요 이 본문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만 사용하는 특별한 이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인데 보혜사 이 무슨 뜻이야?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 변호사 아시죠? 변호사, 위로자, 협조자, 옹호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요? 변호사, 나를 옹호해주고 옹호해주는 옹호자, 나의 위로자, 나의 협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계세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변호하시고 옹호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을 수밖에 없어. 대언자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며칠이나 무슨 날 무슨 막 고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올라오면 고발이 올라오면 변론합니다. 변호사니까 변론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왜 백전백승이냐 하나님 앞에 대속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말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 묻지 않아요. 살인자라도
장녀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예수님께서 내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땅 판정 용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밝혔어요. 밤낮 그냥 우리의 잘못을 막 고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해결하시고 쫓아내 버렸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사단 권세를 꺾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세의 주말입니다. 지금 더 공격이 심합니다. 이미 유럽은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독일이 전부 다 신신학으로 다 변했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싹 다 못을 내므로 저 영국으로 저 미국으로 이제는 뭐 아시아는 뭐 다 죽은 거니까 유일하게 한국 미국과 한국 남았습니다. 지구촌에 미국과 한국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것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재림하실 때 믿는 자 보겠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야말로 사단은 맥을 못 준다. 사도 요한은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 제물이란 인간이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진노를 막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리 되어 있어요. 이 화목 제물에는 기독교의 핵심과 이 본질 문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봐주는 게 없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가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로우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대로 범죄한 인간을 대하면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사랑은 하는데 공의는 만족되어야 돼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는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 이 유일한 제물은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하시오. 아멘. 주의 보혈의 피, 여러분 매일 회개하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잡음죄를 씻어 주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전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걸 매일 했습니다. 매주 그냥 뭐로 막 그 이
맹지를 때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디아스포라들 다 몰려오니까 양들을 막 잡으니까 제일 많이 잡을 때가 요세푸스 학자 당시 말에 의하면 25만 마리 하루에 막. 그러면 양의 피가 한 양 한 마리에 한 반바게트 나와요. 제가 경험을 직접 해봤어요. 야 반바게트 그거를 그냥 곱하기 25만 해보세요. 그 성전 그 뚝으로 피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때는 그래야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싹 단번에 끝내버렸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적 죄사함입니다. 이게 성경적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소통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예수님과 생명적 소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완전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자유 눌려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모든 죄를 사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때나 안 되지. 계속 스트레스지 눌리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삶을 살아요. 조연이요 저희 우리는 조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조연이 되면요 조연은 그렇게 크게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주연 되신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조연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무대에서 그냥 누리면 돼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복된 삶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 거하면서 행복한 참 제가 이렇게 경상도 악센트라 좀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날 기도합니다. 내게 부드러운 음성을 주옵소서. 좀 부드러운 주님의 성품을 좀 주십시오. 어? 저는요 짜고 맵고 뜨겁고 이런 거 먹지 뭐 미지근한 거는 물도 안 마십니다. 성격 자체가 이 우리 제가 태어나가 자란 그곳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샌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행하는 삶이에요. 3절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잘 보면요 사도 요한이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셔야 될 것이 무조건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함의 순서를 여기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은혜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은혜로 행하게 되어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 언급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거 듣게 되면 율법적으로 접근해요. 바리새인 생들처럼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큽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예요. 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주위의 이웃들을 내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는지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계명 끝이에요. 같이 봅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맛을 하나님의 사랑 그 맛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 사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했어. 내게 억만금 모든 것을 다해 사회수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군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할 건데? 뭐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다고 뭐 구제 돈 좀 주고 뭐 어려움 해결하는 거 사랑입니까? 그거 불신자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생명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생명구원의 삶을 살아요. 누구를 만나도 오늘 뉴스 나왔죠. 시고모님, 아니 자기 친정도 아니고 시집의 시고모님 무당생활하니 저 무당생활하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권력전도팀 우리 무속전도팀 가서 구원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최고 사랑은 생명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권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의 핵심. 핵심은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 본문 5절 6절에 보면 요한이 이 부분을 사실대로 언급하죠.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 행해야 돼. 예수님이 뭐 예수님 행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생명구원밖에 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생명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행한 그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삶의 핵심이 뭐냐?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고초를 당하시고 왜 그 많은 창피를 당하시고 왜 그런 많은 고생을 하셨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토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그렇지 마귀 사탄 소리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생명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 살 일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최고 상급 받는 최고의 사역이라고. 그것이 나가서 교회 부흥, 그것이 지역 복음화, 그것이 세계 복음화. 아멘. 오늘 오후에 2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큰 예배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 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율적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한 한 목사로 시작된 그런 기도입니다. 저 시골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무서운 차별금지법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 취지로 모이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표현이 끝으로 좋은 말이에요. 차별을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요. 차별금지법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동성애 통과. 종교가 다 같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 말하면 법적으로 걸려. 전도, 선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고도의 전략 차별금지법 우리의 발목을 확 잡아버린 것이다. 지금 다 잡혔어.
놀랍게도 선진국이 다 잡혀버렸어. 저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싹 다 잡혀버렸어. 절대 차별은 바로 구속돼. 바로 벌금 내야 돼. 바로 잡혀가.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영적 지식이 부족한 우리 후대들 바로 영향받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요, 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가 됐어요. 쉽게 설명하면 친동성애법이라고 합니다. 친동성애법. 애들이요, 애들이 그냥 남자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자연스럽게 허락해라. 지금 선진국은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 허락했어요. 남자 남자끼리 자고 여자에게 자고 손잡고 다니고 키스하고. 야, 제가요 세 번에 시집 가가지고 그 게이 그 도시를 차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차를 지나가면 보자 하면 지나가는데 그 수염이 펑펑한 그 남자가요, 수염이 펑펑한 남자하고요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 커피숍에 커피 마시고 쪽쪽쪽 하고 있더라고. 와, 수염이 둘 다 수염이 다 났어요. 여기는 게이 마을이다. 깃발 붙여놓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 다 확산되고 우리나라에. 자, 이리 되면요, 인권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렘넌트 아이들은요, 우리 후대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아주 희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반인권적인 존재로 그런 척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결국 다음 세대와 교회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사기 말씀처럼요, 완전 다른 세대가 됩니다. 완전 다른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도 유럽에는요 성경 얘기하면 웃어요. 우리 교회 그 다녔던 권사님의 남편이 독일 사람이에요. 지금 스위스 살아요. 우리 남편 예수입니다. 아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서 엘리트예요. 초엘리트예요. 무슨 성경 그런 거 보고 있냐. 이스라엘 역사인데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없은 지 오래됐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창조적 질서 따르도록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 은혜가 이끄는 삶, 성경적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되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권력을 남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자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뭐냐, 대통령이 되는 순간 휴먼 커튼이 딱 쳐져버려. 휴먼 커튼.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척권이 주는 정보만 그렇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현실 현장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적입니다. 우리나라도 휴먼 커튼이 쫙 대통령 앞에 쳐져 있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뭐라 그래요? 부재 소통의 대명사라 그러지. 부재 소통이다. 도저히 제가 봐 너무 답답해. 국민 정서를 너무 몰라. 휴먼 커튼이 쳐져가지고 척근의 말만 듣고. 영적으로 사단이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각종 불신앙의 커튼을 탁 쳐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 정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어정쩡한 삶을 살지요. 어정쩡한 교회가 되지요. 그러니 영향력은 고사하고 성장도 안 되지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권능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영적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1차적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안 받아 나 죽어.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은혜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현장 변화에 정인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안에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대신해서 언제나 대변하시고 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운 삶을 늘 평강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